생겼다고. 키트 올려놓는데 여기 키트가 있겠지. 와우. 그렇지. 그런 거 하거든. 저기가 열리겠지. 저기에 들어있거든. 전기선이 여기 있겠지. 아, 여기가 갔네. 어? 프리셋이 안 돼 있나? 아유, 여기 VR 있구나. 이러다가 장구를 좋아했나 보네. 봉고인가? 아프리카의 문화에 그리스? 맞는군요. 그리스 같지 않습니까? 너 터질 때 가느냐? 저요? 전 15년 동안 같은 역할을 해오기 유명하죠. 그리스에서. 형이랑 그리스 할 때도 빈스였지만 현지랑 할 때도 빈스였죠. 나랑 그리스 할 때가 시작 아니야? 그쵸. 그게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런데 우리 2005년 형 두디 할 때. 이런 말 해도 될까? 안 돼요. 나도 어리지만 날개복 연습하고 왔지. 빨개? 레드룩이야? 새빨갛죠? 아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합이 열세.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합이 21. 셋 둘 둘 셋 합이 열세.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지만 부담이 좋아. 난 그런 점이 좋은 걸. 어떤 정치인님 얘기를 해드릴까요? 그 변태 같은 나쁜 판사 얘기 준비됐어? 네. 준비되셨죠? 레디 액션! 향기한 없는 꿈을 얻은 실망한 고래 들렀건 한번만 더 내 드레싱에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렸다가 태어난 걸 후회하게 해준다고 했을 텐데. 아니,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게 위치로 피고를 이 자리에서 보는 것이 벌써 14번째입니다. 정의와 자비를 항상 함께 실천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지만 피고가 끊임없이 내 샐러드에 드레싱을 넣는 행위는 나에 대한 모독이자 요요 현상에 대한 위협이기에 내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넌 말이 너무 많아! 죄야! 이 더러운! 죄! 죄야! 주님 용서해주세요, 주님! 꺼져. 이거 가다가. 안녕하세요, 선배님. 부가부기 계신 거? 스페셜 콘서트 화이팅! 딸 있어. 이름 누나, 대사님고 나중에 예뻐. 누나, 누나, 주인님. 주인님은 좋은 분이에요. 나도 알아. 하지만 낭만이 없어서 문제지. 채찍을 바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공연에서 하는 것처럼 바닥에다 이렇게 한번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때릴 것 같으면 날 때릴 거예요. 너무 이기적이야. 그러면은 주인님께서 오셨어요. 재현! 네? 재현! 아빠! 네? 와우. 누나 전주인, 내가 좀 까비, 남의 가족도 있고.